자, 한 건물 옥상에 번쩍번쩍 환한 빛을 내는 간판이 보여요. 화려한 빛나는 X 모양이 어두운 밤하늘을 밝게 비춥니다. X. 이 간판, 바로 얼마 전 로고를 X로 바꾸며 옛 트위터 본사 건물에 설치한 새 구조물이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찬란한 빛이 맞은편 건물 전체에 반사돼서 건물 전체가 깜빡이는 모습입니다. 아, 이런 민폐죠. 안 되죠. 아유. 이 빛은 건물에만 반사된 게 아니라 유리창 넘어 집안까지 들어왔다고 하여 이거 완전 나이트클럽이잖아요. 참다 못한 건물 입주민들 이 간판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 올리면서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. 또 잠을 못 자겠다, 또 멀미가 난다면서 당국에 민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. 매는 껐어야죠. 그렇죠. 결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어요. 알고 보니까 허가도 없이 설치한 구조물이었고요. 규정 위반해서 철거 통보를 내렸다고 합니다. 옥상에 설치한 지 단 3일 만에 환하게 빛을 내던 X 모두 싹 사라지고 말았고요. 이에 트위터 담당자는 이벤트를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간판이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